사람분들 또 나오시고 들어오셔야 하니까 네. 통로 확보하는 작업.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뭐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 네.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시간 될 때마다. 예, 시간 될 때마다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퇴진행동 자원봉사 하시는 예,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몇 아유. 분이나 지금 자봉하고 계세요? 저도 제가 주체가 아니라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이쪽 라인 하시는 분은 네. 한 11분, 12분이 지금 같이 해주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날씨도 오늘 또 특히 춥고 이런데. 아마 이거 치다 보면 또 더워져서 원체 좀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자봉을 하셨어요? 퇴진행동에서. 전 퇴진행동에 저도 그냥 자봉이고요. 네. 자원봉사자고. 저도 지난주에 또 나왔었고 이번 주에도 저는 2회 나왔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원래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학원생, 박사과정, 대학원생. 예, 박사과정 대학원생. 아,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금 여기서 테이프 붙이고 있어요. 네. 줄 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퇴진행동에 자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도 원체 다 같은 생각들이고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행동을 좀 보태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생명과학 네. 박사가 됩니다. 생명과학. 예, 예. 조만간 박사님이신데. 이제 그 박사가 돼도 대한민국에 이 자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교수님하기 네, 네. 어렵고 그런 네,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네. 이게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네. 하신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보다는 공평한 기회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공평한 결과가 아니라 공평한 기회가 들어가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네. 공평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사람들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네.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저는 조만간 이 박사님께서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많은 걸 느끼실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었는데요. 이 모금함 돌리잖아요. 네, 네. 모금함에 정말 사람들이 목걸이, 반지 막 돈을 꾸겨넣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모금함 쪽은 아니지만 네. 들리는 얘기는 사람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시위 참가자로서 왔을 때도 보면 집회 참가자로 왔을 때도 보면 곳곳에서 통이 돌아갈 때 여기요 하고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참가는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 때문에 아직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전 세계 200개국 네. 그리고 전국에서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된 날인데 복된 날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하나의 뜻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보니까 네. 자봉, 따봉, 닥터 자봉, 자봉, 엄지, 척 막 이렇게 방송으로 계속 네.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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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